83세까지 장수하며 6명의 임금을 지켜본 정명공주는 선조와 임목왕후 사이에서 태어났다. 선조에게는 11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중 유일한 공주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북으로 파천했던 선조가 1593년 10월 1일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경복궁과 창덕궁 등 모든 궁궐이 불타버려 다른 거처를 찾았는데 그곳이 정릉에 있는 월산대군의 집이었다. 그곳에서 선조가 16년 동안 살게 되고 정릉동 행궁으로 불렸다. 행궁에서 지낸 지 49년째 되는 해에 임무왕후와 두 번째 혼례를 올리게 되는데 그때 선조는 51세였고 임무왕후 김씨는 19세로 광해군보다 9살이나 어렸다. 선조가 재혼을 하자 광해군 측 사람들은 임무왕후가 아들을 출산할까 두려워했다. 선조와 광해군 사이에 갈등이 깊은 데다 새아들이 출생하면 광해군을 쫓아내고 적자인 아들을 세자로 삼을 가능성이 다분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시점에 태어난 임목왕후의 첫째 자녀가 정명공주이다. 개축일기에는 정명공주가 출생할 때 광해군 측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기록되어 있다. 세자 광해군의 장인인 유자신이 중전을 놀라게 해서 낙태시키려 했다. 유자신은 대궐에 돌팔매질도 하게 하고 대궐 사람들을 깨어 궁녀들의 측간에 구멍을 뚫어 나무로 쑤셔대게 하기도 하고 대궐 밖에 화적대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개묘년에 공주를 낳았는데 해산 소식이 잘못되어 대군이 태어났다고 전해졌다. 그러자 유자신은 한마디 말도 없다가 다시 공주마마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간신히 축하 예물을 올렸다고 쓰여 있다. 개축일기가 임목왕후 입장에서 쓰여진 편파적인 기록이란 걸 감안해도 광해군 측이 임목왕후의 출산을 경계한 것은 사실이다. 정명공주의 출생이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했지만 선조의 누뚱이로 정비에게 태어난 첫 아이이자 유일한 정녀여서 선조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광해군도 영창대군과는 달리 정명공주는 귀여워하였다. 개축일기에 하루는 대군이 대전 형님이 보고 싶다고 보채어 정명공주와 함께 나란히 인사시켰다. 광해군은 정명공주를 쓰다듬으며 영민하고 예쁘다며 칭찬해 주었지만 어린 영창대군에게는 말도 붙이지 않고 본체만체 하였다. 대군이 나가서 울음을 터뜨리며 대전 형님이 누님은 귀여워하시고 나는 본체도 아니하시니 나도 누님처럼 여자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무슨 일로 사내 아이가 되었는고 라며 종일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정명공주가 6살 되던 해 선조가 승하하고 임목대비와 광해군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서 덩달아 정명공주와 영창대군도 박대를 받았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후 창덕궁을 중건하였는데 임목대비와 그 자녀들은 정릉동 행궁에 그대로 남겨둔 채 광해군만 창덕궁으로 옮겼다. 임목대비와 측근들은 영창대군을 앞세워 광해군과 대립하였고 개축옥사 이후 영창대군은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사망한다. 그 후 광해군 10년 1월 28일 임목대비 김씨는 대비해서 서궁으로 강등되는데 서궁의 뜻은 창덕궁의 서쪽에 있는 후궁이란 뜻으로 왕실 최고 어른인 대비에서 한갓 후궁으로 강등된 것이다. 당연히 정명공주도 강등이 되었는데 후궁의 딸이므로 옹주가 되어야 하지만 정명공주는 평민인 서인으로 강등되었다. 다만 임목대비를 강등하는 규정인 폐비절목에서 정명공주는 선조의 딸이란 점을 고려하여 공주의 봉급과 혼인은 옹주의 예에 의한다는 예외조항이 있었다. 임목대비와 함께 서궁에 유폐됐을 당시 정명공주의 나이는 16세였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공주는 벌써 몇 년 전에 혼인이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많은 정치적 사건과 유폐기간이 길어지면서 10대 시절을 서궁에 갇힌 채 지내야 했다.
서궁에 유폐된 인목대비에게 남은 위안은 정명공주뿐이었다. 광해군이 정명공주마저 빼앗아갈까 전전긍긍하며 광해군 측에서 소식을 알고자 하면 이미 죽었다고 둘러대곤 했다. 긴 유폐기간 동안 인목대비와 정명공주는 선조의 글씨체를 본뜬 서예를 하며 죽은 듯이 지냈다. 그 후 인조반정이 성공하여 유폐된 지 5년 만에 신분이 복권되어 창덕궁으로 들어갔다. 인목대비는 반정이 성공한 사흘 뒤에 정명공주의 부마관택을 요청하고 부마단자를 받기로 했지만 겨우 9명만 단자를 내었다. 우여곡절 끝에 공주보다 3살 연하인 홍주원이 간택되었는데 선발 과정에도 사연이 많았다. 홍주원은 당시 18세로 혼기가 지난 나이였는데 결혼만 하지 않았지 정혼자가 있는 몸이었다. 조모의 3년상을 치르느라 혼인을 미루고 있다가 금운영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홍주원의 아버지 홍영은 원래 혼처와 혼인시키려고 금운영 기간에 정혼자의 집에 납치를 보냈다. 금운영을 어겨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어쩔 수 없이 간택단자를 내야 했다. 결국 인조는 홍주원을 강제로 파혼시키고 정명공주와 혼인을 시켰다. 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에게 정명공주의 결혼은 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행사였고 인목대비뿐 아니라 인조의 극진한 비호를 받게 된다. 인조는 공주의 신혼집을 안국동에 마련해 주었는데 그 집을 정명공주방 또는 영안위방이라 불렀다. 공주의 살림집은 50칸이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100칸, 다음 해에는 200칸으로 증축해 주었다. 인조는 정명공주에게 집 외에도 노비와 토지뿐 아니라 광대한 성까지 포함하여 많은 재산을 주었다. 혼인할 때 받은 토지만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60만 평쯤이었다. 또 절수로 받은 황무지나 묵은 땅을 개간하면 소유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절수지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내려주어 후에 땅의 소유권을 놓고 공주의 후손들과 섬 주민들이 300년간 분쟁을 하기도 한다. 한동안 평온한 삶을 살던 공주는 인목대비가 49세의 나이로 인경궁에서 숨을 거두자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진다. 인조가 인목대비의 병세가 위중할 때부터 병고안을 하며 장례를 치르는 근 4개월 동안 무리한 탓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장례를 치르던 중 인경궁에서 백서산폭이 발견되는데 인조실록에 의하면 방고나 주문에 임금을 폐위하고 세우는 것과 같았다라는 내용이었다. 인조는 그동안 인목대비가 자신을 폐위하고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려 한 것이라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 인목대비 전에 궁녀 옥지 등 3, 4명이 밤마다 몰래 궁벽한 곳으로 가 제사를 지내며 기도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자기를 저주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정명공주가 그 배후라 추측하여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자신이 아플 때마다 정명공주를 의심해 핍박하기 시작했다. 정명공주는 인목대비가 사망한 1632년부터 인조가 승하한 1649년까지 17년간 서궁 유폐 때와 다를 바 없이 매우 불안한 시절을 보냈다. 그 기간 중 병자호란이 일어나 정명공주가 피난을 갔는데 강화도 갑곶나루로 건너가려 할 때 공주의 재화를 실은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피난 온 백성들이 서로 배를 타려 아우성이자 공주는 재화를 다 내리고 백성들을 배에 먼저 태우도록 했다. 백성들은 마음 씀씀이가 저러하니 후손들은 반드시 번창할 것이다 라며 칭송했다고 한다. 정명공주는 칠남일녀를 두었는데 백성들의 말처럼 자녀들도 모두 번창하였다. 정명공주는 개축옥사, 인조반정, 이괄해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많은 굴곡을 겪고 거치기도 했지만 천수를 누리고 83세에 세상을 떠났다.